네, 공수처법이 원래 법대로 하면 내일 공수처가 출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곽동수입니다. 나 그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몰라요. 광노현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곽상도보다 곽상도보다 훨씬 나. 훨씬 낫네요. 네, 우리 곽동수 선생님, 이 공수처 국회에서 지네가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민주당이 지난해 12월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를 시행하는 것이었죠.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통과됐기 때문에 7월 15일에 공수처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법이 정해진 건 그때 해야 되는데 국회만큼 법을 자주 어기고 어기는 건 그렇다 쳐도 뻔뻔한 걸로는 1위예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공수처장의 나머지 조직을 집어넣고 물론 건물과 지금 준비하는 일반 행정 직원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을 뽑으려면 그냥 누가 하시오 하고 임명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먼저 뽑고 그 후보 추천위원들이 추천했던 사람 두 명을 전부 다 일곱 명 가운데서 여섯 명을 받아야 되는데 공수처장, 이 공수처법에서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세 명이 그리고 여당 두 명, 야당 두 명을 집어넣습니다. 야당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을 안 대요. 아예 두 명을 추천위원 두 명이 누구누구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곱 명이 심사를 해보자 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재료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당 몫의 추천위원을 선정했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이 또 원로 변호사고 나이 많은 변호사면 이거저거 봤거든요. 왜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변호해야 된다는데 하필 거기 N번방이 껴 있었죠. 그래갖고 후보로 올라갔던 양반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어떤 면에 봤었을 때 변호사 수입 내역은 본인이 얘기 안 하면 개인정보니까 그거 정말 알아내기 힘듭니다. 업무 관련된 거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도 아 이게 이렇게 할 말이 없다 그러고 본인이 물러나셨기 때문이죠. 지금은 워낙 다양한 사건을 사르고 경력이 올라간 사람들이 추천해야 되는 쪽인데 일단 중요한 건 여당이 잘못 뽑았다 이거 포커스 아닙니다. 야당은 추천인 명단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일단 비난받아야 됩니다. 네, 일단 뭐 본인이 뭐 자진 사퇴했으니까 뭐 아직 뭐 공처 추천위원회에서 다른 분을 추천하면 되는 거니까 뭐 문제가 될건 없고 우리 인영 소장님 같은 경우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 때나 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공수처법으로는 공처 아무 자체 때나 치고 출범이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 플러스 1 체제에서 민주당과 나머지 군소정당이 합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 목이 네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당 추천 두 명, 야당 추천 두 명. 요 자체가 지금 엮여 있는 거예요. 뭐 법제처장 추천권이 나머지는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제처장,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요세 장이 있고 나머지 여야 두 개씩 있어요. 근데 여기서 7대 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 미래통합당 두 명이 다 지금 뭐 거부를 하면 사실상 추천위 안에서 공수처장을 임명을 못 하죠. 해법은 무엇이냐? 법을 바꾸면 돼요. 딴거 없습니다. 이럴 때 국회는 의석수가 깡패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저는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7월 15일 일단 내일 무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여기저기서 여론이 들고 일어나겠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공수처장 빨리 공수처 출범시켜라고 했는데 국회가 지금 일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은 지금 국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개원 연설조차 그전 국회보다도 느려지고 있어요. 일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던 거, 이4 플러스 1이 공수처법을 집어넣었던 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들어올 거라는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 되게 되면 저쪽 당이 야당 되게 되면 하나하나씩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오케이를 했었죠.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못 보는 당입니다. 상황이 지금은 통합당이 두 명을 다 추천해야 되는 쪽인데 지금 국회에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한시적으로 시안을 정해놨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데 문제는 지키지 않아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돈을 빌려서 갚을 때 안 하면 법정지급 이자 얼마씩 떼고 누증돼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정말 그런 거라도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고 통합당 스스로도 이 법이 통과될 때 자기네들은 끼지 않았다라고 그게 무슨 훈장인 양 떠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당연히 후보 추천위원회도 올리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는 게 너무 뻔한데 우리가 국회에서도 결국 상임위원회 가져갈 때 17명을 다 가져가는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협조하지 않아서입니다. 지금도 협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쪽인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는 공수처 후속 입법이 또 필요합니다. 그거 관련된 것도 7월 중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공수처장을 어떻게든 뽑을 수 있게 지금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에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야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 뭐 계속 그렇게 외쳤죠. 중요한 건 여론전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청와대는 국정 홍보를 굉장히 해야 되고 민주당도 홍보전을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제가 답답해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라고 생각하면 그냥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를 사실상 반대해야 하는 정당은 민주당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주면요. 고위공직자, 대통령과 그 주변에 고위공직자들이에요. 차관급 이상들 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판검사들, 거기에다가 고위직 경찰들, 거기에다 플러스 국회의원들. 사실상 미래통합당은 쌍수 들고 통과시키려고 자기네들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친인척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공직자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공수처 설치되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휘어잡기 위해서 검찰도 장악하려고 그런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공수처가 왜 통과돼야 되는지, 왜 국민들에게 더욱더 공수처가 통과되어야만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지 홍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권력을 문재인 정부가 잡고 있는데 자기 주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걸 통과시키는데 왜 미통장이 반대합니까? 뭐가 겁이 나서 하는 거겠죠. 자기네들이 올라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홍보전을 한다 그러면 이런 좋은 법이 통과되는데 국민들이 반대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지금까지 지금 일단 공수처장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통령 권한의 주변에 있는 거 우리가 집권을 최소한 20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공수처법의 상당수의 대상자들은 대통령과 측근 권력들이 돌아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저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크게 야단 맞아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나 걱정할 거 없어. 꺼리낄 거 없으니까 그냥 쭉 갈 거야 하고 있는데 그 구석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 잡기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 왜냐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범위 검찰이 이제까지 했던 짓은 죄도 아닌 사람들을 기소해놓고 혹은 확실치도 않은 도덕적으로 결함으로 흠결이 있다 뭐 이렇게 논의할 사람들을 뻥튀기해서 수사를 계속해오고 있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못해도 한 트럭분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내일이 공수처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국회에서 출범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공수처가 이렇게 좋은 법이다. 그냥 공수처만 여러분들이 혼자만 안다고 외치지 말고 공수처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의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고 판검사들이 잘못된 판결이나 어떤 검사들의 잘못된 기소들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앞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와 서민을 함부로 여태까지 관례상 자기네들의 판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것도 없어질 수 있는 법이라는 걸 많이 홍보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왜 이 법을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냐? 지네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검찰의 눈치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잡이는 자기들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거는
자기네들도 언젠가 검찰의 칼날이 본인들을 향할 경우에 무섭거든요. 지네가 뭘 깨끗이 살았다고요. 어? 더러운 족속들일수록 검찰의 칼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을 자기네 수하에 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12번이나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누가 맡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거나 조사가 있으면 공수처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수처는 날카로운 칼 같아서 쓸데없는 걸 자르거나 베거나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식당에서 칼 없이 조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칼을 검찰에 왔는데 자기들 필요할 대로 꽂고 때리고 휘두르고 했었습니다. 그걸 갖다 그 칼잡이도 제대로 감시하고, 그리고 검찰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수처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 관련돼서 나가는 것들이 또 나갈 수 있습니다. 통과시켜야만 되는 법인데 그거 관련돼서 전혀 지금 끌면서 무작정 검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우린 검찰에 최선을 다했어라고 아부하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처가 지금 딜레이 되고 뭔가 그 네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정당은 유일하게 의석은 좀 작지만 미래통합당밖에 없다. 그럼 언론, 미래통합당, 검찰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그걸 그렇죠.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검언 유착이라고 해서 검찰과 언론이 붙어 있었다는데 이거 수사가 안 되고 이거 수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역사를 관통하면서 최근 몇 달간의 사건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통과돼야 되는데 이 법에서 야당 추천 의원 두 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건 당연히 논란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저기 통과시키자고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미적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말입니다. 예.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요한 게 순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를 일단은 민주당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통당은 아예 추천위원회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추천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없어요. 얘네들이 계속 뭉개면.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그럼 해법이 무엇이냐, 현재 공수처장 구성 요건을 바꾸면 돼요. 추천위원회 구성 요건을 바꿔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야권이 아니라 국회 추천 몫으로 4명. 그렇죠. 만약에 야당이 의원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정하게 추천을 하게 만든다든가. 굳이 교섭단체라는 말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요. 국회의원들 전체 투표를 통해서 집어넣는 걸 하던가. 뭔가 끌지 않게, 그것도 안 할 경우 뭔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럼 이거 세월아 내어라 끌고 가버려요. 그 다음 되게 좋은 주제였죠 여러분들. 공수처 문제는 제가 또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수처 출범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장 더러운 새끼들이다. 더러운 자들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